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류우에는 7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칼을 드디어 빼듭니다. 그때 점포에는 물류회사와 사우나를 영업하고 있었고 조직원들 거의 다 그쪽에 집중해 있었답니다. 야 후리쥐나, 네 애들 10명 데리고 물류회사를 맡아라. 그리고 왕래에는 20명 데리고 사우나를 가고, 사우나 쪽에 아마 애들이 더 많을 거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당샹빈과 나를 따라 호텔로 친다. 천푸의 이 뻔뻔한 놈이 요즘엔 그 호텔을 아예 지집처럼 그냥 생활한단다. 거기서 모든 조직원들은 포를 챙기고 행동대장들은 권총 3자루씩 준다. 그리고 솜씨 좋은 애들 두 명한테 줘. 야 니네 명심해라. 얘네 쫄따구들 죽여도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다리 위로는 절대 쏘지 말고 포를 쏠 일이 있으면 다리에만 쏴. 들었지? 밤 12시 정각이 되면 우리 세갈래 조직에서 모두 함께 쳐들어갈 거다. 오케이? 출발! 그들은 이어 승합차를 타고 다들 출발합니다. 호텔에 들어서자 복무원들은 701호라고 알려주고는 마스터키를 내놓습니다. 좋았어. 이어 류웨이와 당샹빙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나머지 10여 명은 비상계단으로 그냥 우르르 올라갑니다. 이어 701호 앞에 다 모이고는 마스터키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쳐들어가는 거죠. 룸 안에는 한창 난리 났었답니다. 점프에는 아가씨 두 명을 불러서 그냥 아래 위로 아주 그냥 생쇼를 하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이어 문이 팡 하고 열리고 우르르 몰려 들어오자 점프에는 그냥 깜짝 놀라고 아가씨들은 깍 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때 점프에는 땅바닥에 있는 바지에서 권총을 뽑으려고 막 다가가는데 갑자기 그냥 눈앞이 새까매 나며 그냥 띵해졌다고 합니다. 네, 잽싸게 날아온 당샹빙이 권총 뒷부분으로 그냥 내리깐 거였죠. 류우에는 이어 다가가 권총을 점프의 아가리에 넣고, 야 내 기억나니? 어? 야, 니 똑바로 봐라. 내 누군지 알리니? 점프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어 팡 하고 권총을 쏘게 되고 그 탄약은 얼굴 볼살을 관통해서 구멍을 만들어 버렸답니다. 으아! 점프에는 입안에 권총이 들어있으니 비명도 제대로 못 지르죠. 야, 이놈아, 이거 먼저 땀 좀 나게 패줘라. 점프에는 벌거벗은 상태로 류우의 조직들한테 그냥 작살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들겨 맞고, 야 됐고 화장실에 가서 씻겨. 조직원들은 피투성이가 된 점프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냥 끄집어서 화장실에 버립니다. 그리고는 샤워기 헤드로 그냥 물을 쏴 하고 점프를 향해 쏩니다. 점프에는 볼에 난 총구멍이 그냥 물총에 쏘아붙자 그냥 또 아파서 죽습니다. 야 가도 이제 끌고 오라. 류웨이가 얘기하자 물에 흠뻑 젖은 점프회를 또 그냥 끌고 나옵니다. 점프회야, 야, 니 꼴이 좋다야 오늘에. 니 또 혹시 니 조직 애들한테 희망을 걸고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내가 연락해 주지. 류웨이는 사우나 쪽에 가 있는 왕레이한테 전화하고 확성기를 켭니다. 네 형님, 이쪽에 10명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두 놈을 그냥 다리를 아작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형님? 그래, 그쯤 하면 됐다. 다른 애들은 다음부터 우리 쪽 애들 보면 그냥 벌벌 떨 정도로만 그냥 패줘라. 아 그리고 잠깐만, 걔네 혹시 천포의 비명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지? 야 확성기를 켜라. 네, 이어 왕래는 가위로 그냥 천포의 새끼발가락을 잘랐답니다. 천포에는 그냥 고막이 그냥 째질 정도로 비명을 지르죠. 이어 또 점프웨이 물류회사 쪽에 전화하고 확성기를 켜고 나머지 발이 새끼발가락까지 그냥 확 잘랐다고 합니다. 점프웨이 조직으로 하여금 그냥 아주 그냥 무서운 맛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였죠. 이어 날이 거의 박자 류웨이는, 야 점프웨이야, 아 이거 졸려서 죽겠다 야. 우리 눈 좀 붙이고 올 테니 너도 좀 자둬라 야. 그래야 내일에 또 비명을 아주 찰지게 지를 거 아니냐. 어? 하며 그냥 히히닥닥거리며 나갑니다. 그리고 부하 두 명이 남아서 감시했대요. 류웨이는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며 그냥 한참 기분 좋게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었답니다. 네, 바로 천포에가 7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거였죠. 그걸 본 류웨이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는 담뱃불을 척 붙이며 류웨이한테 전화한 거였습니다. 사실 천포에는 다른 보통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얘는 아는 사람도 많았고 뒷배경도 그냥 빵빵했죠. 류하는 이 사건은 그냥 강제로 뒤덮으면 그냥 왠지 찜찜하니 류웨이 보고 얘기합니다.
야, 조직에서 총 때려 밀 사람 하나 구해. 10년만 감옥에서 썩으면 먼저 50만 위엔을 주고 감옥에서 나오면 조직의 간부 자리를 하나 준다고 말이야. 네, 이렇게 나오니 그냥 서로 앞다투어 나섭니다. 그중 그래도 그나마 약속을 잘 지키던 조직원을 뽑아 총대를 매게 합니다. 결과는 정말로 말 그대로 50만 위엔이 성금을 받고 감옥에서 10년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50만 위엔은 호텔 측에서 지불한 거였죠. 하지만 이 조직원은 10년 뒤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조직 간부를 시켜주겠다는 약속은 못 지켰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류한이 조직이 이미 붕괴됐으니까요. 네, 이건 나중의 일이고요. 류오에는 전포회를 꺾고 그 흑사회 바닥에서의 명성은 그냥 날로 커갔습니다. 그 명성이 자자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뭉치를 꾸며들고 그냥 찾아와서는 일을 부탁합니다. 네, 그 중에서 아주 사소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류한을 재판할 때 나왔던 사건이니 제가 간략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이 류웨이 광한시에는 황시성을 가진 한 장사꾼이 있었답니다. 그는 경매를 통해 이 지역이 모래를 사야 되는데 이는 류웨이 나와바리였죠. 류웨이 동의 없이는 그냥 어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웬만큼 돈이나 관계를 갖고 갔다가는 그냥 아예 쳐맞을 수도 있다는 소문도 많이 들었죠. 황씨는 룸사롱에 가서 술을 마시다 그냥 또 그 생각이 나서 한숨을 푹 하고 내쉽니다. 하지만 이때 룸으로 들어와 인사를 건네던 그 룸사롱 마담이 묻습니다. 이어 황씨는 야, 우리 회사가 모래가 딱 필요하단 말다. 근데 류웨이랑 그놈아 그 융통성이 아주 없다며. 연결다리를 놓을 사람이 없단 말이다. 오빠, 류웨이, 류한 그 둘 다 우리 집 단골인데 제가 한번 가볼까요? 그래? 야, 그래만 준다면 얼마나 좋겠니? 황씨는 만 위엔짜리 돈 묶음을 마담이 브라자 안에 그 가슴골로 확 넣어줍니다. 네, 또 일이 성사되면 5만 위엔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이어 이튿날 그 룸사롱 마담은 류웨이를 찾아갑니다. 류웨이는 그 마담을 보고 그냥 시큰둥해 합니다. 이어 마담이 류웨이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뭐? 네가 뭔데 내 앞에 나서니? 어서 못 꺼지게! 마담은 욕을 그냥 한 바가지 먹고는 나옵니다. 이어 그만 포기하려니 면목은 없고 마지막 희망을 류한한테 겁니다. 그리고 이 룸사롱 마담은 이 가게에 전화해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빵빵한 에이스 아가씨 두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셋은 한룸그룹 회장 방 안으로 들어갔고 옷을 벗습니다. 류한은 그들을 보자 그냥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으싸으싸 합니다. 그리고는 에너지 방출이 다 끝나고 류웨이한테 전화하죠. 야, 그 마담이 부탁한 거 제대로 한번 도와줘라. 아, 예, 예, 형님의. 류웨이는 류한이 말이라면 그냥 무조건 받들였으니 그냥 부랴부랴 부하를 시켜서 재빨리 경매장에 가게 합니다. 어이, 니네 잘 들어둬라. 이쪽 모래는 우리 류웨이 형님이 찜했다. 누가 감히 이거 경매하면 팔 하나를 바쳐야 될 거다. 다들 들었니? 류웨이 행동대장은 경매장에 온 장사꾼들한테 그냥 으름장을 놓습니다. 효과가 어떠냐고요? 확실했답니다. 그냥 경매가 시작되자 그 황씨가 경매카드를 들었고 그 다음에는 누구도 감히 경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280만 위엔이란 헐값의 사들이죠. 결국 이 조그마한 일 때문에 나중에 류한이 법원에서 그 유명한 대사를 한 겁니다. 뭐? 내가 그깟 모래 280만 위엔 때문에 어? 뒤에서 일을 꾸몄다고? 내 밥 한 끼 값이 몇 백만이다. 아니, 내 그 밥 한 끼 값 때문에 뒤에서 음모를 꾸민다고? 니네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바로 이 장면이죠. 그 시기 류한은 이미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냥 영웅 같은 존재였고 한 번만 만나보고는 싶지만 만날 기회가 없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류호에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류호에도 더 이상 칼을 잡고 뭐 피를 볼 필요 없이 그냥 입김 한 방이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됐습니다. 류웨이는 평생 제일 숭배하고 이 닮고 싶었던 사람이 형 류한이었다고 합니다. 이젠 자신이 사업도 어느 만큼 성장했고 형님이 뒤를 따라 똑같이 발전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고뭉치였던 류웨이는 전에 그 무식한 흑사회의 성격을 버리고 정계에서 활개칠 수 있었을까요? 1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짜잔!